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풀이할 문제는 우리 교재 215페이지, 이제 그 지방 재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지방 행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파트, 그러니까 지방 행정은 행정학 20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두 문제 나오죠. 두 문제. 그래서 그 크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제 지방 행정 두 문제 나오는데, 지방행정 일반에 관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가 꼭 나오죠. 자, 그래서 25번 보시면 이제 지방재정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중앙재정이 있죠. 이거하고 이제 비교하는 이 문제도 중요한데, 그럼 이제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가 재정이 수행하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그래서 이제 중앙재정은요, 이세 가지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거든요. 근데 지방행정은 이세 가지 가운데 자원배분, 특히 지방공공재 공급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지방재정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경제안정화라든지 또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걸 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재원 조달 방식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거의 조세에 의존해요. 반면, 이제 지방정부는요, 조세 이외의 수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같은 거, 세외 수입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은 중앙정부의 주민의 선호에 더욱 민감하고, 당연하겠죠. 이제 자, 4번 보시면 중앙재정하고 지방재정을 비교할 때요, 여러분, 중앙재정은요, 공평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을 하거든. 반면 지방재정은 지방공공재 공급 자원배분 기능에 초점을 둔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형평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중시하다 보니까 공평성, 중앙은 상대로 이제 지방은 이제 공평성이 아니고 효율성. 그래서 이 조세와 관련해서 국세는요, 국세는 능력만큼 내라 이거야. 공평성 실현을 위해서. 반면 지방세는 효율성 때문에 익성에 초점을 둬요. 혜택권만큼 비용 부담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지방세의 원칙, 응익성입니다. 응능성은 국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25번은 맞는 거는 3번만 맞는 내용이죠. 27번.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 이거는 지방세 체계, 우리 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특별시, 광역시가 거둘 수 있는 세가 있고, 7회담 비주득자. 그 다음에 이제 도가 거둘 수 있는 거, 취득내비.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가 걷는 거두개 있죠?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이제 시군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27번은 뭐, 왜, 이 특별시, 광역시가 걷는 거, 7회담 비주득자라 그랬죠? 다 맞는데, 상속세는요, 상속세는, 이거는 뭐 조세에 대해서 상식만 알고 있으면, 상속세는 국세예요, 국세. 지방세 자체가 아니죠. 그 다음 이제 28번은 간단하게만 보면, 세외 수입의 삼총사라는 게 있죠. 세외 수입의 삼총사,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기읍이 사용료고, 니은이 분담금, 디귿이 수수료죠. 자, 29번 보시면 이제 자, 그 지방 수입의 종류 크게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있죠. 자주재원, 의존재원. 이 자주재원에 지방세가 있고, 세외 수입, 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또는 뭐 지방채 같은 것들이 있죠. 그다음 의존 재원에 이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죠. 뭐 이건 뭐 이론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고. 자, 29번에 자, 주민 세대 간 비용 부담 공평. 세대 간의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게 바로 뭐냐면 국공채죠. 국공채. 그러니까 현재 지하철 건설하게 되면 미래 세대도 혜택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국공채 발행으로 충당을 하게 되면 자본 예산제도 이제 미래 세대도 비용 부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비용 부담 공평하게 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은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채는 이제 긴급한 재난 복구이거나 아니면 그 지방 자치단체에게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어요. 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게 바로 자본재죠. 지하철 같은. 31번. 이제 이 의존 재원이 지방재정조정제도죠. 지방재정조정제도. 그래서 이제 배분 주체가 다른 하나는 자 지방교부세는 총 4가지가 있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는 2015년도부터는 없어졌어요. 분권교부세는 이제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쏙 들어가고 부동산교부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새로 하나 신설된 거 이제 소방안전교부세. 조정교부금은 교부세하고 의미는 비슷한데 이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는 거죠. 반면 조정교부금은요 특별시나 광역시가 그 밑에 있는 그 자치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 주체가 다릅니다. 33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해서 옳은 거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이제 이것도 조금 지나치게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이 지방세는요. 1번 보세요. 이 지방세는 이제 재산 보유에 대한 가세, 보유. 여러분 잠깐. 지방세는 재산세가 중심입니다. 지방세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가 중심인데 이 재산세도요. 보유를 함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게 있고 거래를 예를 들어 자 부동 예를 들어 자, 집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또는 자동차를 사고 팔 때 이때 뭐 냅니까? 이제 등록 면허세라는 걸 내죠. 아, 취득세. 요거는 뭐냐면 거래할 때 내는 반면 이제 해마다 뭐예요? 재산세가 나오죠. 재산세가 자동차세나 재산세. 요거는 이제 보유에 관한 가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유보다는 이제 거래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2번은 틀렸죠. 왜 틀려요? 이건 중요합니다. 2번. 2번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 재원의 비율은 이거는 재정자립도 개념이죠. 재정자립도. 이거 중요합니다. 반면 이제 재정력 지수는요. 3번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군요. 지금 자 재정자립도하고 그 위에 32번 해설에 설명되어 있네. 재정자립도는 중요합니다. 꼭 외우세요. 지방자치단체 일반액의 세입총액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는 빚이기 때문에 뺍니다.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일반액의 세입총액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반면 재정역지수라는 게 있는데 재정력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요거는 이제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기준이 되죠. 그래서 기준재정 수요액, 필요액이죠. 기준재정 수입액. 그래서 필요한 금액하고 벌어들이는 금액이에요. 이게 재정력지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입액보다 수요액이 크다는 얘기는 재정력 지수가 약하다는 얘기죠. 이런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보통교부세를 주죠. 그래서 3번도 틀립니다. 재정자립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 재정, 3번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요, 이게 재정 자주도예요. 재정 자주도. 3번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재정 자립도가 아니라 일반에게 세입해서 자주재원 플러스 지방교부세를 합친 거를 재정 자주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이제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게 뭐예요? 지방교부세죠. 국고보조금은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의 전형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맞는 거는 1번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5번은요, 이제 분쟁조정과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장하고 단체장이,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의견을 달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워두세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37번은요. 광역행정입니다. 광역행정. 1번,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함께, 그 넓은 구역을 단위로 해서 이제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이고, 광역행정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통신기술 발달에 따라서 생활권역이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확대된 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권역도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2번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요인 맞고요. 3번에 이 광역행정의 방식 가운데 이제 공동처리 방식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자, 연합은 꼭 기억하세요. 광역행정의 방식 가운데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연합은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B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자, 둘 다 다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해요. A, B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아우르는 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라고 하는 광역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A하고 B가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광역적인 문제만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거죠. 이게 연합 방식이에요. 그래서 4번, 연합, 지금 4번은 틀렸는데 왜 틀려?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단일의 정부. 단일의 정부, 지금 일정한 광역권 안에 여러 지방자치 통합한 단일 정부를 설립하는 거는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연합 방식은 A하고 B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 다음에 광역정부가 처리하는 거고, 광역 문제를. 지금 4번에 설명된 거는 A하고 B가 소멸하고 C가 전체를 관장한다는 얘기죠. 일종의 합병 방식이죠. 자, 39번 보시면 특별지방행정기관. 여러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항상 기억하세요. 국가 겁니다.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하는 일은 국가행정이고 관치행정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국가행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국적 차원의 통일성 있는 광역행정을 하는.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옳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1번 틀리죠. 국가적 통일성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얘는 관치행정, 국가행정이다 보니까 이게 많아지면 지방자치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업무하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하고 중복이 생겨요. 그래서 명확한 역할 배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또 지역별 책임행정도 약화가 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거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에요. 그리고 부산시에 있는 식품위생과, 이 둘이 별도로 식품의 업무를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산 지역에서 어떤 식품사고가 생겼을 때 그게 누구 책임인지가 불분명해지고, 그리고 국가행정이죠. 관치행정이죠. 그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직접 통제나 참여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옳은 거는 5번만 옳습니다.
자, 41번. 여기서부터는요, 중앙통제. 이제 지방자치를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의 통일된 법질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중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게 되는데, 이 중앙통제와 관련해서는 이 41번 좀 어렵게 나왔는데, 2014년 국어 문제죠. 좀 어렵게 나오는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보시면요. 41번. 중앙행정기관장하고 시도지사는 조언 권고, 체크하세요. 지도. 조언 권고 지도. 이게 바로 조언이나 권고 지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조언하고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이 중요한데요. 2번이 그 유명한 지방자치법 169조.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예요. 그래서 2번 문장을 쫙 보시면요. 2번 문장은 틀렸는데 왜 틀리냐면 이런 겁니다. 2번 문장을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항에.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있죠, 장, 단체장. 단체장이, 자, 명령, 단체장이 명령은 규칙이고요. 처분은 이제 행정법에서 말하는 개별 구체적인 처분이죠. 단체장이 명령을 내리고 처분을 내렸는데, 단체장의 명령 처분이 법령 위반인 경우, 또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부당이죠.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 그리고 공익을 현저히 해당하는 것은 부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요.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너 그거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시정명령을. 그리고 만약 시정명령을 안 따르죠. 그러면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를 하는 강력한 권한이야. 자, 근데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에서는 사무 구분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69조 단서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단,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는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단서 조항에서. 그러면, 자,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는 자치사무 말고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가 있죠? 그러니까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취소정지가 가능한데,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시정명령 취소정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번은 틀리죠? 2번은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공익도 법령 위반,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 다음 이제 3번은 뭡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직무이행 명령이죠. 그래서 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이제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혜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주무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요. 만약 안 따른다, 대집행까지예요. 강력한 권한이죠. 그 다음 이제 4번 이제 서류 장부 해계 감사죠. 자, 그래서 41번은 잘좀 봐두시고, 자, 43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이에요. 기관 대립형, 기관 통합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더불은 대표적인 공법인이죠. 공법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 주민투표, 조례개폐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다 실시하고 있다 그랬죠? 자, 4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 자치권이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자치입법권 들어가요. 자치조직권 들어가요. 자치재정권 들어가요. 자치사법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은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중요한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홀수 문제 중심으로 봤고요. 이 짝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이 좀 자세하게 돼 있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병행해서 가급적이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만 딸랑 풀기보다는 관련된 내용을 자꾸 뭐냐면 이론서 있죠. 이거 하고 크로스 체킹하면서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확인하고 암기가 안돼 있으면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자, 그래서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